또 하나는 윤석열 정부 돌아서 또 하나는 여러분들 이번에 이 피해 오송 지하차도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저는 참석하셨지만 이미 우리는 대한민국 기후는 이미 아열대 기후로 왔고 아열대 기후의 특징은 뭡니까? 집중폭우입니다. 천미리도 집중지역에 때려버려요. 집중폭우.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쉽게 생선이 고등어 잘 잡히던 고등어가 없어졌고 그 다음에 동해에서 잘 잡히던 오징어도 사라지고 많은 동해 물건들 어획물들이 줄어들었다. 혹은 사과가 대구 사과가 아니고 이제는 저쪽에 강원도 홍천 사과가 됐다. 기후적으로 이미 그러한 식물들, 그러한 생선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걸 넘었었잖아요. 한계를 넘었었잖아요. 그러면 인간한테 똑같은 경우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열대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종합적인 아열대 기구에 대한 대책이 없다. 그러다가 산에다가 무분별하게 지금 태양광 막 갖다가 태양광 지금 부서져가지고 무너 태양광 있는 자리에 폭우 쏟아져가지고 무너진. 또 이번에 태풍 오고 태풍도 안 왔잖아요. 또 폭우가 또 오면은 그 산을 건드린 데는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지난번에 포항 갔었죠. 우리가 포항 수해 복구를 지난해에 갔잖아요. 그때 우리가 갑자기 보거든요. 그때 뭐라고 해요? 우리는 산에 올라가는 길, 그 길, 길을 공사해가지고 냇가를 그렇게 철을 약간 돌려놨는데 그거가 다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거기가. 그거 터지면서 집으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경주인가요? 포항이죠. 그래서 손을 대면 자연은 손을 대면 손을 대야 되겠죠. 왜 사람들이 편하게 하려면. 그런데 이러한 아열대 기구의 대응을 세워야 된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보세요. 풍수의 폭염, 풍수회장, 자연재난 조기 대응 시스템, 500mm, 600mm가 2시간 만에 때린다, 하루 만에. 그러면 재난이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산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산은 전체 산 안에 한 1.5m, 길게는 3m 정도가 흙이고, 나머지는 다 안반입니다, 안반. 다 안반이에요. 그러면 안반 돌, 암석 위에 흙이 있다. 그 제가 1.5m, 3m까지 흙이 작은 흙이 아니고 엄청난 양의 흙입니다. 그것이 그냥 걸쳐가 있는 거잖아요. 흙산이 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를 건드리니까 이걸 받쳐주던 힘들이 모자라니까 100%까지 흙을 품고 있다, 물을 품고 있다, 100% 넘어서 그냥 다 내려앉는다.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을 좀 세워라. 이게 대한민국 10대 강국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 가서 뭐 대접받고 폭 잡는 것도 좋은데 10대 강국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이러한 고질적인 이 재난이 일어나는 그 자체는 우리가 스스로 반성을 해보자. 이번 수혜를 통해서.